컨텐츠 마케팅을 고민하는 마케터들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윤리관, 도덕관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컨텐츠를 재밌게도 만들고 어떤 때는 되게 감동적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재밌게 만들고 감동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제대로 아니면 뭐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성적인 표현들입니다. 우리 마케터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성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본인이 한 일들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마케팅의 여러 채널들에는 수백 개의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표들을 보면 우리 컨텐츠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컨텐츠에 대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왔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수치들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봐야 할 지표들도 보이고 우리가 어떤 KPI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감으로 하는 마케팅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부분들을 다 숫자로 정리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 하나하나가 다 흔적이 돼서 다 떨어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자, 그러면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연구를 하면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딱 맞는 컨텐츠를 그 순간에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예전에는 동일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같은 방법으로 뿌렸다라고 하면 지금은 모두 개인화된 컨텐츠를 개인들이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메시지로 뿌리는 시대가 됐거든요. 자, 이 부분을 데이터로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컨텐츠 마케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